경희사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은 엄숙할 숙이라는 한자가 들어가는 한자들을 모아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엄숙할 숙 필승부터가 좀 복잡하고 이렇게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부수들이 좀 추가해서 여러 자가 있는데요.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책을 하나 냈지요. 제 경희사당 책 혹 있으시면 332쪽에서 334쪽까지 정리를 잘 해놨으니까 책이 있으신 분들은 책 보시면서 보셔도 유익하실 거고 혹 책이 없으시는 분들은 그냥 보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몇 자나 되는지. 자, 엄숙할 숙이 들어간 한자 물 말굴 숙자 있고요. 나무 줄지어 설 숙. 이런 자 처음 보시죠? 수놓을 수가 있고 퉁소소라고 해서 발음이 이렇게 숙과 소 발음으로 될 겁니다. 또 있어요. 자, 휘파람 소도 있고요. 맑은 대숙 소도 있고 강 이름 소자도 있어서 이렇게 일곱 자를 한번 배우시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엄숙할 숙자와 다른 한자들, 부스들이 추가해서 어떤 자들로 변형하는지 하나씩 하나씩 보시고 이 자들이 또 어떤 단어로 쓰고 있기에 이렇게 좀 정리를 했나 이런 것도 한번 눈여겨보세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그러면 알게 엄숙할 숙자인데요. 이 가운데 부분에 분율이라는 한자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글을 쓰고 있는 모습을 그린 건데 붓으로 먹물을 묻혀 글을 쓸 때에 마음가짐처럼 행동이 조용스럽고 엄숙하다라고 해석들을 합니다. 아이들이 좀 산만하고 그럴 때 엄마들이 어려서 서예를 좀 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도 자녀들을 서예 시켜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한번 서예를 써보신 적이 있나요? 자, 붓에다가 먹물을 묻혀서 하얀 화선지에 붓글씨를 쓸 때 정말 숨 죽이면서 손에 집중하고 호흡을 조절하면서 써야 글씨가 써지는 거죠. 이건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죠. 그래서 조용하게, 엄숙하게 이런 것들을 자주 하다 보면 숨 고르기도 되고 조용하고 힘주고 힘 빼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서예 쓰기가 상당히 인품을 수양하는 데 좋은 학습법이라고도 합니다. 기회 되시면 여러분도 한번 배우시고 저도 서예를 좀 하긴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분율에다가 이 부분이 이제 못년자의 원자인데요. 그래서 붓을 이렇게 연못에서 한다기보다는 먹물을 묻히면서 하는 걸로 연상하면 좋겠지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도대체 얘는 필순이 어떻게 될까라는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먼저 단어 보고 한번 필순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단어가 엄숙하다, 어마러움이라든지 정숙, 고요할정, 조용하다, 정숙하다든지 자숙하다, 스스로 좀 조용하게 있는 걸 자숙이라고 많이 하고 요즘 연예인들이 잘못한 일하고 자숙기간이라고 표현하죠. 이 정숙은 제 친구의 이름이 정숙이었는데 초등학교 때 맨 뒤에 교훈으로 정숙이라고 써 있어서 한자 없이 한글만 써 있으면 이름자 같아서 제 친구가 상당히 긴장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렇게 엄숙할 숙자는 붓글씨 하는 것처럼 조심조심하다는데 필수를 한번 볼게요. 맨 처음에 이렇게 분율자 우리 손 모양을 쓰시고 옆으로 가는데요. 이렇게 따로따로 씁니다. 하나 둘. 그 다음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대각선으로 여기를 한 번에 썼기 때문에 여기도 한 번에 씁니다. 여기는 아까 한 번, 두 번 썼기 때문에 얘도 한 번, 두 번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고 한자에서는 세로 액순을 마지막에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제가 마우스로 쓰니까 필순이 조금 휘뚤었는데 이해하시고 자, 보세요. 맨 처음에 여기에 가운데를 이렇게 써요. 그쵸? 중심을 잡고 그 다음 옆에를 쓰시고 여기를 한 번씩 따로따로 쓰면서 가운데 긋고 한 번에 합니다. 이제 대각선으로 얘가 한 번이기 때문에 얘도 한 번에 쓰시고 여기는 따로따로 쓰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고 가운데로 천천히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좌우대칭 만져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엄숙할 숙자 마무리 되셨으면 이제 붓수를 추가합니다. 자, 물수를 집어넣으면 물 말굴 숙자입니다. 엄숙할 숙은 발음 역할만 한다고 보시고 물수가 뜰 하시게 됩니다. 이제 엄숙할 숙을 외웠기 때문에 쉽게 넘어갑니다. 맑은 물이 조용히 흐르다라고 해서 단어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냥 이런 자가 있구나. 그 다음 자를 보시면 나무목을 추가했더니 나무가 줄지어서 있는 모습인데 나무가 엄숙할 정도로 줄지어서
우리 군대에서 줄쫙 쓰면 조용하게 그 위에 있는 계급장 높은 사람 말 듣고 있을 때 떠드는 사람 없지요. 그것처럼 조용한 분위기, 그 자연에서 느끼는 분위기를 한자로 만들었는데 언제 쓰냐? 이렇게 시원한 상이라는 한자를 써서 초목이 무성할 때 숙상이라고 하는데 거의 쓰지 않죠? 여러분 이런 말? 나무 줄지어서 숙자는 사범고수에 등장을 하는데 엄숙할 숙자가 발음 졌으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한자는 수놓을수. 이건 좀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앞에다가 실사 쓰고 뒤에다 엄숙할숙을 써서 비단실로 천에 정갈하게 수를 놓는 작업인데요. 여러분, 십자수 해보셨죠? 그 다음 금수강산 때문에 아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강과 산이 꼭 예쁜 수놓은 그림처럼 아름답다고 할때 금수강산, 우리나라 비유법인데, 비단실로 수놓는 것 같이 예쁘다라고 해서 요즘은 뭐 수는 필수가 아니라 취미처럼 하는데요. 정말 수 예쁘죠? 저도 좀 해봤는데 참 좋아해서 여러 번 했는데요. 너무 예뻐요. 진짜로 액자로 놔도 너무 예쁘고. 이 수놓을 때 상당히 집중력이 가며 잡념이 없어지면서 되게 좀 힐링되는 작업이어서 여러 취미로 좀 하고 있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십자수 할때 쓰는 숫자입니다. 특히 태교 때좀 했던 것 같아요. 태교 때 열심히 아이고 막, 바지도 막 만들고 애기 옷도 만들고 이러면서 십자수 좀 해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앞에 실사가 수를 놓는다고 조용스럽게 정갈하게 조용히 뭐 이런 말로 해석하시면 좋겠는데 숙자 발음이 변해버렸습니다. 발음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제 대나무로 된 피리로 퉁소소로 되는데요. 대나무와 엄숙할 숙자인데 발음이 바뀌었으니까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대나무로 만든 퉁소입니다. 대표적인 한자로는 태평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태평소 이럴 때 쓰는 소자예요. 이때 쑥 하시면 안 되겠죠? 그 다음 휘파람 소자도 입으로 붑니다. 여러분 휘파람 잘 부시나요? 입으로 휘파람을 불다인데 휘파람으로 노래 잘 부르는 사람도 있죠. 저희 아버지 정말 잘하시는데요. 장소할 때 휘파람을 길게 불거나 시가 따위를 길게 읊조릴 때 장소라고 하는데 입으로 조용하게 이렇게 좀잘 모아서 집중해서 입으로 분다는 뜻으로 조용히 집중해서 부는 휘파람이라고 배우셔도 괜찮겠죠. 숙발음 소대는 거좀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 풀초를 집어넣으면 맑은 대쑥소입니다. 풀소짝인데 풀 중에서 대쑥인데 아주 예쁘게 자라는 쑥인데요. 대나무처럼 아주 쭉쭉 잘 자라는 쑥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맑은 대쑥소라고 하고 쓸쓸한 모양, 쓸쓸한 모양을 소삭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자도 차질색자를 많이 아시죠? 차질색, 동아줄삭, 쓸쓸할삭 이렇게 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쓸쓸할 모양이다라고 해서 소삭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런 자도 좀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 방금 배웠던 맑은 대쑥소에다 물수만 집어넣었더니 맑은 대쑥소에 물, 어, 아이고, 풀초라고 했네요. 물수에 물수. 자, 물수를 집어넣었더니 풀이 우거진 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적, 적적함, 고요함, 소상, 강 이름이 되겠죠? 그래서 강 이름 할때 씁니다. 발음이 소로 바뀌는 거좀 아셨죠? 오늘 배우신 맑은, 물 맑은 숙자. 나무 줄지어설 숙자, 수놓을수, 퉁소소자 배우셨고요. 휘파람소, 맑은 대쑥소, 강이름소 배웠습니다. 오늘은 밝을요라는 한자 모아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밝을요. 이것도 혼자 쓰는 한자는 아니겠죠? 그런데 이런 자 들어가는 거 료자 상당히 있습니다. 경의서당체 192쪽. 193쪽, 194쪽에 정리를 해놨는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밝을요 들어간 한자 동요로 있고요. 병 고칠요 있고 멀요 있습니다. 다 료료료로 끝나고 있지요. 자, 그 다음 밝을요 있고요. 화토풀요 있고요. 벼슬아치 료 이렇게 있습니다. 볼게요. 횃불류, 밝을류라고 하는데요. 횃불이라고 하면 옛날에 이렇게 불이 없으니까, 손전등 없으니까 들고 다녔던 불인데, 불이라는 한자를 이 횃불을 하면 밝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밝을류라고 합니다. 발음이 좀 특이해요. 이 빨간색으로 했던 것들이 이 한자에 그대로 녹아 있는데요. 한번 보실게요. 자, 만약에 이 위에 있는 한자가 큰 대처럼 보이지만, 원자는 이렇게 알아두실게요. 불화 두 개를 썼고요. 아래 날 이름 그대로 썼고요.
그 다음 다시 아래에다가 불화를 또 씁니다. 그렇다고 하면 불화가 총몇 개가 있어요? 몇개 있어요? 세 개나 있죠. 그래서 여기 하나, 여기 또 하나, 여기 또 하나 해서 이 위에 불화 두 개가 있는 걸로 보고 아래 불화 하나가 또 있는 걸로 봐서 정말 불화가 하나, 둘, 셋. 여러분, 불, 전등 하나 켤 때, 두개켤 때, 세개켤때 다르죠? 그래서 불을 엄청 많이 켰는데 가운데 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나릴이 들어가 있으니 얼마나 밝겠습니까? 밝으면 잘 보이겠지요. 그래서 불꽃이 많이 밝혀진 모습에서 횃불, 발단, 단독으로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불화가 이렇게 세 개나 숨어 있는 걸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앞에 사람인변을 붙이고 뒤에 방금 발글료를 붙이게 되면 밝은 날 나와 같이 일하는 또는 좋은 일들을 밝게 밝게 나와 함께 하는 사람, 나의 동료입니다. 관료라고 하면 관직 생활 같이 하는 사람이고 동료는 같이 하고 내 동기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강료라고 하면 높은 직책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동료라는 표현, 사람이니 조금 도와주고 있고 료 발음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한자 볼까요? 병 고칠 요자인데요. 정말 좀 눈여겨보세요. 여기에 병들 역자가 있습니다. 병을 뜻하는 한자는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 발글료를 집어넣어서 병을 밝게 해줍니다. 병을 고쳐줍니다. 라고 해서 병 고칠 요자입니다. 병을 고치는 거 뭐라고 하죠? 네, 치료라고 하고 그것을 또 어떤 요법, 치료법, 그 다음 의료행위, 진료를 보다, 그 다음 잘 치료하고 보호해 주려고 하는 센터가 이제 요양원이다 해서 병 고칠 류가 또 앞에 요 발음하는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되겠지요. 병을 밝게 해주다, 낫게 해주다. 참 해석도 잘 해놨어요. 자, 병을 낫게 해주는 요자입니다. 보통 이게 그럼 다 병인데 발글료를 써서 좋은 의미로 바꿔버렸어요. 멀리자 한번 볼까요? 책받침에다가 횃불류를 써가지고 횃불 들고 멀리 간답니다. 길을 가는 거 멀리멀리 가다인데 불이 있으면 멀리 더 가기가 편하겠죠. 요원하다 멀다, 요하다 먼 강이겠고 요동반도라고 해서 우리 압록강 두만강 위쪽에 있는 요동반도, 특히 압록강 쪽에 있는 반도죠. 요동반도가. 그래서 이렇게 멀요. 그럼 횃불을 들고 가는, 이렇게 멀리 간다. 료 발음이 다요 발음했습니다. 이거 읽기 조심하셔야겠겠죠? 료가 요 됐습니다. 자, 발글료는 앞에다가 눈목을 붙였네요. 많이 쓰는 단어를 좀 볼게요. 빛을 비추니 눈이 밝아져서 잘 보입니다. 라고 해서 명료하다, 밝게 보이다, 일목요연하다 그러면 한눈으로 그냥 쫙 보이게 하는 건데, 제가 이제, SNS 할때 인스타를 좀 하는데요. 여러분도 제가 뭐 인스타 제거 한거다 공개를 해놨지만, 인스타 친구분 중에 정말 수기로 필기를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을 가끔씩 이렇게 피드로 올리는데요. 정말 글씨가 책글씨처럼 글씨뿐만이 아니라 한눈에 봐도 왜 그렇게 정리했는지를 볼수 있게끔 노트를 하는데, 와, 학교 다닐 때 정말 노트 필기 공부 잘하셨겠다라는 생각. 노트 필기를요, 그렇게 잘한다는 건 내가 벌써 그 내용을 이해했다는 얘기잖아요. 저도 나름 학교 다닐 때 노트 필기 잘해서 친구들이 많이 많이 빌려갔던 사람이거든요. 글씨도 조금 써서 아이들이 이렇게 좀 글씨도 잘 쓴다고 해서 대필도 해주고 막 이런 류였는데, 아이고, 그분의 그걸 보는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일목요연하게 정말 제가 봐도 너무너무 잘 정리를 해서 한눈에 딱볼수 있는 걸 우리가 일목요연할 때 그분 그 사진 보고 알았네요. 일목요연이 정말 뭔지. 자, 화토풀요라고 해서 횃불요예요, 횃불요. 그런데 화토풀이라고 하면 우리 화롯불로 생각하셔서 불화를 또 집어넣었으니까 여기 총 불화 몇 개예요? 네 개죠. 이거죠? 위에 두 개죠? 또 여기 하나죠. 그래서 불을 더해서 화롯불을 요화라고 합니다. 요즘 화롯불 보기가 좀 힘든데 추운 날 화롯가나 난로 있으면 다 이렇게 옹기종기 모이게 되죠. 불 앞으로 사람들이 그래서 또 얘기하게 되고. 요즘 사람들은 모이게 되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모이면 다 뭐예요? 핸드폰하고 있죠. 핸드폰하고 얘기하잖아요.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핸드폰 없었을 때는 다 이렇게 얘기하고 놀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오늘 여기 마지막 잔데요. 벼슬아치료라고 해서 여기 위에다가 집을 집어넣고 아래에다가 발근류를 집어넣어서 우리 아까 첫 번째 자로 이렇게 동요로 배우셨는데 앞에 사람 인변이 붙여도 동요 벼슬아치료고요. 집을 붙여도 벼슬아치료입니다. 집에서 불을 밝히고 일하는 관리인데요. 동료 한자를 씁니다. 뭐 굳이 구분을 하자면 사람 인변 들어가는 게 동료고요. 솔직히 이거는 일하는 사람입니다. 불 켜고. 그래서 벼슬아치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같이 쓴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오늘 화토불 들어간 거, 횃불, 동료료, 병거칠료, 멀료 보셨고요. 발근료, 화토불료, 벼슬아치료 보셨습니다. 오늘 발근료자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